뻥튀기 기계를 좀 가지고 왔어요. 네. 그렇죠. 새로운 코너죠. 말 그대로 저 요즘 그 토크에 좀 MSG를 친다고 하죠. 그렇죠. 네. 소위 말해서 좀 덧붙인다는 얘기인데. 네. 일명 MSG 토크를 해보라. 그건 뻥이요! 예. 자, 오늘 다섯 분께서 이제 믿기 어려운 에피소드를 고백을 하십니다. 네. 네 분은, 그 중에 네 분은 진실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믿기 힘들어도 진실입니다. 근데 한 네. 분은 정말 뻥입니다. 네. 제가 뻥을 가려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연기력이 필요하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만약에 다섯 분의 얘기를 못 듣고 뻥을 제대로 가려내면은 뻥튀기 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실패할 경우에는 게스트 여러분께 우리 대표 반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와우! 한번, 경우야. 다섯 개 있어요? 다섯 세트 있어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경영 씨! 여기가 정육점이에요. 다 드립니다. 줄게요. 저희 뭐 아니에요. 욕심생기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저 다른 것보다 신구 선생님은 혹시나 네. 진짜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뻥을 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신구 선생님께서도. 뻥이었어! 이렇게 하시죠. 네. 비슷하다. 네? 완전 똑같아. 어, 지금부터 연기 딱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이거 알고 계시죠? 뻥 토크 이거. 뭐를 알고 들어가. 오, 이게 지금 보통 내공이 아니십니다. 메소드 연기하시는 거죠, 선생님? 뭐라 가는지. 오! 뭐라 가는지. 오! 야, 소름, 소름. 자, 그러면 한번 이희라 씨 한번 볼게요, 이희라 씨. 나는 하루 걸러 한 번씩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고 나는 하루 걸러 한 번씩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고 진실, 진실. 진실, 진실. 진실. 아, 근데 얘기가 또 있어요. 제가 진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부산의 해아 물리학원이라고 아주 큰 학원이었어요. 애들 또 공부 못하겠네. 맞아. 초콜릿도 받고 편지도 받고 그랬는데요. 거기 진짜 멋지고 잘생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완전 그때는 천녀 유원 그 왕조연 주윤발이 짱이었잖아요. 그 네, 그 당시 그랬죠. 네. 그래서 완전 주윤발처럼 진짜 멋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 다들 이라시, 여자애들이 이라 씨가 약간 왕조연 같은 그런. 비슷해. 사진 보여드릴까요? 아니 농담이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진은 저희 볼 생각이 없어요. 그 당시 사진이 있으신데요. 어디 어디 어디. 그래요? 왕조연에 편집할 만한. 와! 이거 아니고 아, 이거는 조금 지난 다음에. 아니 근데 너무 예쁘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사진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사진. 한번 보시네. 볼까요? 사진 있네 여기. 아, 아우야 이 웬일이냐고. 이분 누구예요? 너무 세련돼. 오 진짜 잘 보셨다. 너무 이쁘다. 진짜 잘 보셨다. 아니 근데 그 당시 다닐 때 진짜 왕조연 씨 소리 들을 뻔했네. 왕조연 왕조연 왕조연보다 더 나아요. 아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사진을 너무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 사진이 없다면 사진 천진데 사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게 거짓말이네. 이거 사진이... 가져가도 돼요? 아니 가져가셔도 돼요. 주재석 씨. 네. 또 있어요. 이제... 와 근데 이거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이거는 와 이거는 내가 대박이다. 아니 이게 언제 왜 이렇게 이야, 너무 예뻐요. 근데 그 당시 인기 정말 많았겠어요. 어쨌든 근데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어느 날 제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장미꽃 한 송이가 딱 돌돌 말린 대생한 그림 있잖아요. 미술학교였나 봐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뭐예요? 친구가요. 배우가 됐어요. 배우가 됐어요. 오! 어, 누가, 와, 누가? 누가? 이건 뻥이 아니지. 나 진짜. 어떻게 알아요? 뻥이 잘지. 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배우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저거요? 그럼 비밀이죠, 뭐. 아, 아, 그게 너무 궁금한데, 지금. 너무 신기하다. 아니, 같이 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만난 적 있어요? 만난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활동하세요, 분? 비밀입니다. 아, 그건 혹시 설동일 씨, 설동일 씨 아니에요? 아니 그 나이 때 비슷한 재수했던 친구. 아 잠깐만 알아봐봐요. 70년, 69년. 요 69년이나 70년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길이 나오는 분이죠. 예. 미풍에 나왔죠 미풍에. 아 지금 약간 이희라 씨가 좀 미풍에 나왔는데 미풍에 나왔던 우리 지금 찾아내야 됩니다. 미풍에 나왔어. 부산이시고요. 부산이시고. 그럼 그분의 작품 활동하시는 거 보신 적은 있으신 거죠? 그 뒤에 연락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럼요. 지금 연락하고? 아 만난 적이 서울 올라가서 만난. 그분이 노래도 좀 하시고. 누군데? 어? 야,
누군데? 누군데? 선생님 왜 웃으셨어요? 아, 그래요. 저도 그냥 한번. 야,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하다. 어, 근데 어, 나는 하루 걸러 한 번씩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고. 진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들어가요. 배우가 됐어요. 오! 오! 어, 누구, 누구?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건 쏘기 아니지? 나 진짜. 어떻게 알아요? 몸을 잘해주는? 감정을 잡고 일단 주제부터 딱 던져주세요. 네. 야, 유시민이가 봐, 유시민이가. 나는 맨손으로 성추행범을 때려잡은 적이 있다. 성추행범을 때려잡은 적이 있다. 아, 진실일 것 같아. 진실이야. 이거 진짜일 것 같은데. 아까 맞아봐서 하는데. 아, 근데 믿을 수 있고 진짜일 것 같아요. 아니, 보통 뭡니까? 아. 아니 제가 어느 날 이제 친구랑 둘이서 이렇게 야식을 엄청 많이 먹고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잠이 안 와서 그냥 동네 한 바퀴 산책하자 그래가지고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지나갔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꽉 지른 거예요. 그 남자가 제 친구 어떤 신체를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만지고 이제 가는데 어, 그 제가 딱 돌아봤는데. 너무 당당하게 그냥 저희를 쳐다보고 가는 거야.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야 막 이러면서 둘이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112에 신고를 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가는데 사라진 거예요. 근데 옆에 딱 골목이 있길래 제가 딱 봤더니 그 남자가 그 코너에서 돌아가자마자 이렇게 딱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코너에 돌아서 딱 봤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목을 잡았는데 네. 이 남자가 도망가면서 이 옷이 다 찢어진 거예요. 이야. 무슨 옷이었죠? 이게 야 이거 네. 옷이 찢어진 게 여름이었어요. 아. 여름이어가지고 누구분이 모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 여름이어가지고 반팔 티 같은 거 반팔티 반팔 티어가지고 얇은 색깔은요? 뭐 흰색 계열로 나와가지고 그 남자가 그 벗은 그 상의는 이미 다 없어지고 그나마 자기가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한 그 사이 벽으로 여기가 막 다 쓸리면서 나왔는데 그걸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목을 이렇게 딱 누르고 있는 순간 경찰차가 와가지고 선생님 아 근데 진짜 너무 다행스럽게도 잘 이렇게 제압을 해서 끝났는데 네. 너무 드라마 같이 마지막에 네. 날아왔다. 저 정말 저 동네가 어디였어요? 동네요? 저기 그 이거 뻥인데요. 아, 저기는 있어. 이게 연기일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 자 지금 이게 좀 마지막에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 지금 왠지 왜냐면 제가 전문적으로 MSG 토커 지금 네, 네. 없는 형도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들어봤을 때 옷이 찢겨진 그 부분이 네. 저는 약간의 MSG가 첨가가 된 게 아닐까. 아, 옷에서 당황해. 옷에서. 지금 말이죠. 이게 너무 드라마 같은 거 아니야. 이게 뻥인 게 뭐냐면 네. 경찰차가 그렇게 늦게 올 리가 없어요. 요즘은 3, 4분이 바로 오는데. 범인을 잡았는데 그때 경찰차가 나타났다는 건 할리우드 영화 누군가가 하이 큐 사인을 준 거거든요. 그렇지. 때마침. 할리우드 영화야. 도망가면서 이 옷이 다 찢어진 거예요. 무슨 옷이었죠? 이게 잡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동네가 어디였어요? 동네요? 여기 그. 아. 다음은 네. 네, 소민 씨. 저희 할머니인데요. 네. 할머니의 비밀을 제가 하나 알고 있어가지고. 할머니 비밀이요? 저희 엄마가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왠지 좀 숨겨두신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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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더니 할머니한테 이제 뭘 갖다 드리려고 챙겨가지고 방에 들어갔는데 급히 뭘 숨기시더래요. 급히.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다시 봤더니 통장... 통장이 엄청 많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야.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왠지 되게 뭔가 많으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도 제가 녹화하고 바로 문을 열었더니 할머니가 똑같이 똑같이 그렇게 한번 숨기시는 거예요, 뭔가를. 어머, 가지고 제 엄마 말이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인 것 같아서 할머니가 외출하셨을 때 한번 방에 들어가 봤어요. 진짜 통장이 한 1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몰래 한번 봤어요, 통장을. 근데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있는 통장이 10만 그리고 뭐 몇천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엄마랑 저랑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럼 왜 그걸 굳이 숨기셨을까, 우리한테. 왜? 그러니까 그냥
뭔가 많아 보이고 싶었던 것 뭔가 많아 보이고 싶었던 것 할머니의 허세다. 그런 건가? 할머니가 대접받고 싶으셔서. 지금 이거 할머니의 허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결론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야 뭔가 더 대접 그 자식들이 더 잘 그러니까 할머니의 비밀 중에 하나 방문이 열리면 일부러 통장을 깔아두시고 뭔가 급히 숨기는 연기라시고 네, 얘기를 아니, 제가 굳이 할머니의 비밀에서 얘기를 처음으로 만들 저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너무 그냥 일상적인 뭐 언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막 뭐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서 오명경 씨는 어땠어요? 근데 이게 또 거짓일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쓴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너무 이 얘기 들으니까 이미도 씨에게 덧범처럼 느껴져요. 좀 숨겨두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 통장이 10만. 할머니의 허세다. 그런 건가? 할머니가 대접하고 싶어.